네, 그럼 근세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챕터 4. 예, 근세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고 어떠한 것이 또 중요한 내용인지 한번 찾아내 봅시다. 출발합니다. 네. 자, 뭐 민족 문화의 흐름이라고 나왔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핵심만 보자고요. 일단은 이 민족 문화에 끌고 간 게 누구냐 이거죠. 15세기 관악파 계열의 학자들이 성경의 외학문과 사상을 포용하면서 이런 민족 문화들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주적인 어떤 문화라고 볼 수가 없는 건데, 이런 거 이외에도 다양한 사상들이 포용되니까 당연히 우리 민족 문화라든가 과학기술 실용적 학문들이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뭐 가볍게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의 가장 좀 이렇게 주문기가 언제였냐면 세종과 뭐 집현전 학자들이 있었던 조선 초기 때 모습이 되겠죠. 이때는 뭐 훈민정음도 창제했었고 반포했었고요. 이러면서 이제 훈민정음 백성에게 교훈을 주는 바른 의미예요. 자, 이거 한글인데, 자, 이때 이제 뭐 가능했던 게 용비어천가,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용비어천가, 육룡이 나르샤, 하늘일마다 천복이시니 하시면서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했던 것, 최초의 어떤 한글 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에 뭐 삼각이지도 같은 것들도 이제 한글로 이제 백성을 교화하는 차원에서 가능되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뭐 그냥 가볍게 그냥 보시고요. 뭐 서리채용 시험에 이과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용됐는데, 한글 시험이 실시가 됐는데 그냥 가볍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내용이 없고요. 이렇게 가볍게. 네. 자, 일단 역사서 이제 볼 텐데요. 본격적 역사서. 자, 역사서인데 이건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특히 여기 나오는 조선 왕조 실록은 우리가 분명히 암기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알고 가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은 조선 초기 때는요. 자, 이게 고려 국사란 책인데 이건 정도전이 쓴 책이에요. 관찬서라기보다는 사찬으로 개인적으로 쓰는 역사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망한 이후 이렇게 해서 망했다 라면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역사책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바로 이제 우리 고려 중기 때 김부식이 썼던 삼국사기처럼 마찬가지로 고려가 망한 다음에 고려 전 왕조의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쓴 게 바로 고려사하고 고려사 전료입니다. 자, 고려사 같은 경우는 기전체 방식으로 똑같아요. 우리 삼국사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세가 열전치 표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국사기에서는 우리 고려 때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국 때의 어떤 왕을 어디에다가 본계에다 실었거든요. 왕의 일기라고 할 수 있는 왕의 어떤 업적을 담은 본계에다 실었는데 여기는 우리의 당시 왕의 역사, 고려의 왕의 역사를 어디다 실었다? 세가에다 실었다라는 거죠. 자, 요거에 좀 주목하자고요. 세가에다 실었다. 요것은 사실 당시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대주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대주의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황제가 진짜 왕이야. 황제인 거예요. 본기예요. 우리는 그저 중국의 뭐할 뿐이야. 중국의 제후일 뿐입니다. 제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선 고려가 그런 사회가 아니라 조선이란 나라 자체, 이 고려사를 정리했던 고려사, 이 조선이란 나라 자체가 이제 사대주의적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당시 고려의 왕의 이야기들을 세가에다가 실었다라는 게 약간 특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알다시피 삼국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왕의 어떤 내용들, 왕의 업적들을 어디에다가 본계에다 실었거든요. 요게 좀 차이점이에요. 알겠죠? 세종이 다 정리하고 아들이었던 문종 때 이제 편찬이 됐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편년체. 요거 고려사 전료는 뭐냐면 이 고려사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찌 보면은 본기 그다음에 세가 열전지표 해갖고 이 테마별로 정리를 했거든요. 인물별 테마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게 기전체 방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왕의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신하, 열전은 신하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신하들의 이야기가 이제 같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양도 방대하고 게다가 뭐 중복되는 것도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보기 쉽게 좀 한번 다시 편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편집하는 차원에서 이제 편년체 방식으로 조금 읽기 쉽게 시간수대로 한번 이 정리해 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통 전료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고려사 전료는 고려사의 내용 여기 양이 방대하고 중복되니까 요거를 이제 읽기 편하게 편년체 시간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려사에 대한 보완서로서 이제 제작되는 역사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세종이 다 정리하고 그 다음 왕이었던 문종 때 편찬한 건데 뭐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조선 초기 때 자주적 역사책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조선 초기 때 역사서의 완성판. 항상 성종 때 완성이라 있었죠. 성종 때 서거정 등이 편찬해 갖고 당시 우리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고조선부터 해 갖고 고려말까지 통사 방식으로 자 모든 역사를 다 정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조선 초니까 일단은 고려말까지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 정리했는데 이때 고조선의 단군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남들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단군을 여기다 삽입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단군을 좀 강조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약간 사대주의적 성향은 있지만 우리 국초에는 약간 자주성을 강조한 거예요. 알겠죠? 자주성을 강조해서 단군을 집어넣었다. 기자가 아니고 단군을 집어넣었습니다. 요게 이제 역사서의 완성판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알겠죠? 통사 방식으로 역시 시간서 내려 쓴 거죠. 자, 근데 16세기 때는 사실상 이제 사림들이 이제 정계에 등장하면서 약간 사대주의적인 역사관들이 많이 나와요. 아, 조나주의적 역사관이라고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그, 시조를, 단군이 아닌 어디에다가 좀 초점을 맞춘 거야? 기자에다 맞춘 거예요. 이분이 이제 개국지조라고 한다면 이번은 교화지조. 단군이 뭐가 중요한데, 세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조선이 개화된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를 개화시켜준 거. 교화시켜준 거죠. 개화가 아니고 교화시켜준 거. 요 교화시켜준 게 중요하다라면서, 뭐, 기자실기, 기자지라고, 그 다음에 동국사력. 우리 역사를 추격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역사를 추격한다라면서 동국사력. 이런 것들을 하는 역사책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냥 이쪽은 사림의 역사 인식이 잘 드러나는 그런 책이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기자실기, 기자지 나오면, 아, 이거 16세기 때 사림의 역사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군계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게 뭘까요? 조선왕조실록이죠. 이게 중요하죠.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자, 보시면요. 일단은, 조선 태종 때부터,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25대까지예요. 역사실을 왕별로 정리했는데 편년체입니다. 편년체 방식으로 서술했다. 역시 시간수대로 정리한 거죠. 근데 왜 철종입니까? 그 다음에 고종도 있고 순종도 있는데 자 고종하고 순종은 사실상 어디서 정리한 거냐면 총독부에서 했어요. 사실상 우리의 역사관, 우리가 자주적으로 썼다기보다는 총독부에서 약간 왜곡해서 썼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실록에는 우리가 들어가지 집어넣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실록을 썼는데 그 중에서 쫓겨날 왕들 두 명 있죠. 누구? 연산군과 광해군. 그래서 연산군과 광해군은 실록이라는 이름보다는 뭐예요? 연산군 일기, 그다음에 광해군 일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거죠. 알겠죠? 자, 편찬 기관을 보시면 왕사후의 후대 국왕 때 춘추관을 중심으로 춘추관에서 뭘 설치한다? 임시기구로서 실록청을 설치합니다. 여기서 이제 편찬을 하는 거고요. 자료는 사관들이 이제 그 전 선왕이 살아있던 그때 썼던 사관들이 썼던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욕 시정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관청일지예요. 아 관청일지 이런 관청일지. 그 다음에 비서기관이었던 승정원에서 쓴 글. 그 다음에 이거는 언제부터 나올까? 이건 조선 후기부터 나오는 거죠. 비변사가 이제 사실상 핵심 기구가 된 건 조선 후기 때부터니까 조선 후기 때 뭐 비변사 등록, 뭐 조부라고 하는 왕실에서 이제 간행한 신문 같은 것들입니다. 뭐 이런 등등 뭐 이외에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의궤도 들어가고요. 뭐 다른 어떤 선원보라고 해갖고 왕실 족보도 들어가고요.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편찬한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주로 나온다면 이렇게 나와요. 사초와 시정기를 중심으로 해서 편찬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좀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계는 초초예요. 초조가 아니고 초초. 초초. 초안 단계 중초 그다음에 정초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초안 그다음에 수정 보완하고 마지막 최종 수정 단계가 정초예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3단계를 거친다. 그러면서 정초가 딱 최종 수정이 되고 완성이 되면 앞에 거는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려요. 이걸 세초 과정이라거든요. 세초 과정이라 해서 지워버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어디다 보관하냐? 전기 때는 사대사고라고 하고 있어요. 춘추관은 역사서를 편찬 보관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하나하고 그다음에 충주, 성주, 전주 하나씩 보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하나씩 보관합니다. 근데 이게 임진왜란 때 어떻게 했어? 춘추관 경복궁 불탔잖아요. 그다음에 충주 탕금대전투 그렇죠? 그다음에 성주는 경상도 지역이니까 당연히 불탔고 여기만 남았던 거예요. 여기만. 전주사고만 남았고 요거를 다시 임진왜란 후에 광해군 때 다시 5대사고로 정비했던 게 광해군 때입니다. 5대사고 정비했는데 요건 주로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갖고 오태춘향리 이렇게 두고 오태춘이라는 향리가 있었으니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오태춘향리 5대산 태백산 그 다음에 춘추관 요향산
만이산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묘향산 같은 경우는 저기 무주에 있는 적상산으로 옮겨지고 만이산 거든 그 옆에 있는 정족산으로 옮겨지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5대 사고로 정비했다. 자,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갔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요럴 때 전기 때 임전으로 당한 것 때문에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는 차원에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다라는 거. 알겠죠? 세계문화유산 등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보인 것 중에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된 게 두 개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요거하고 실록이에요. 알겠죠? 승정원 일기도 그렇고 승정원도 그래서 실록도 세계문화유산이고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도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문화유산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좀 잘 기억하시고요. 자, 지도하고 지리서 좀 볼게요. 지도는 말 그대로 맵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리서는요. 그 지역에 대한 뭐 연혁, 지세, 인물, 풍속, 산물, 뭐 인심 등등을 기록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제가 지금 이제 그나마 조금 봐야 될 것들은 몇 가지 좀 점검해 드릴게요. 우리 국초에 지금 국초잖아요. 그렇죠? 국초의 지도와 지리서는 뭐 때문에? 한마디로 국초에 우리가 이제 부국강병 그다음에 보국강병과 국가 정보에 대한 어떤 파악이죠. 국가 정보에 대한 파악 차원에서 이제 지도하고 지리서들이 이제 편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혼외강리 역대국토지는 이거는 태종과 관련해서 자주 나옵니다. 태종의 어떤 업적을 물을 때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돼요. 혼외강리 역대국토지. 우리 앞에서 제가 태종 설명할 때 아마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죠. 제작된 세계지도로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거고요. 아마도 이거는 원나라의 혼외강리도라는 세계지도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우리나라 지도인 당시 팔도도를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거의 2분의 1 이상이죠. 중화사상이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당시에는 아직까지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한국이 우리나라가 있고 조선이 있고 중국이 있고 뭐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표현되는데 아메리카 대륙은 없고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거. 그다음에 요 지도학은 이슬람의 지도학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무역을 상당히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지도학에 있어서는 좀 약간 좀 일가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슬람 지도학에 영향을 좀 받은 측면이 있다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동국 지도는 그냥 사실상 좀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있었다. 요때 이제 양성지란 사람으로 하고 제작된 지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팔도 총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지리서에 수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도입니다. 지리서에 포함된 지도인데 이렇게 해서 지리서 앞에 우리가 보통 옛날에 그 사회과 부도 같은 책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지도 부록 같은 거 이런 것들 지리 부록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지리책 같은 데도 우리가 뭐 세계지리니 한국지리 책에도 항상 이렇게 앞에 뭐 세계지도가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한국지도 전도가 그려져 있거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지리서 앞에 이제 그림 그렸던 그 지도가 팔도 총도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조선 방역지도 같은 경우는 명종 때 만주와 대마도를 우리 영토로 표시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또 우리 지도 중에 하나가 조선 방역지도인데 요 간단하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출제는 잘 안 됩니다. 출제 빈도는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알겠죠? 요 혼외강리도만 여기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어쨌든 좀 그래도 조선 방역지도 같은 경우는 만주와 대마도를 우리 영토로 표현했다. 요 정도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에 우리 요 지리서 보시면 세종 때 우리 알다시피 세종 때 뭐 했어요? 북쪽으로 영토를 넓혔죠. 사군 육진 개척. 그 다음에 남쪽에는 이제 외구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마도 쓰시마를 정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작지가 확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전에 썼던 팔도 지리지를 다시 편찬할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기존의 팔도 지리지를 새롭게 편찬했어요. 그래서 신천 팔도 지리지는 세종 때입니다. 요거 좀 기억할까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보완했던 게 바로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 당연히 세종실록 지리지는 세종 때 쓴 게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세종실록은 언제? 세종이 돌아가신 다음에 쓴 거야. 거기다가 이제 지리지라고 했고 지리에 대한 부분만 지 알죠? 우리 지 있잖아. 지. 우리 앞에 봤지만 뭐 본기, 열전, 지, 표 그러잖아. 그 지에 대한 부분이요. 요 지를 좀 기록한 거죠. 단종 때 독도를 명시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단군에 대한 설화가 좀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거 조금 어렵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살짝 그냥 지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세종 때 정비, 그 다음에 성종 때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요 지리지는 신천팔도 지리자 동국여지 승량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성종 때 제작됐고요. 자, 지리지의 완성판입니다. 각 군역의 연역, 지세, 그치?
그 다음에 인물들이 어떤지, 그 다음에 풍속은 뭐가 있는지, 뭐가 많이 나는지, 산불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예, 읍지를 모아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읍지란 거는 이제 각 9년마다 수령들이 정리한 지리서들이에요. 그 내용들을 수합해가지고 이제 성종 때 제작한 건데 현존하지 않고요. 요게 남아있죠. 요거는 신정동국요지승남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요 동국요지승남을 다시 한번 새롭게 증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증보판이에요. 증보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 그냥 있었다라는 것만 알겠죠? 일단은 그래도 신정동국요지승남보다는 지리서의 완성판인 동국요지승남을 좀 기억을 합시다. 알겠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윤리서 볼게요, 윤리서. 의례서, 윤리서 및 의례서인데, 자, 보시면은 삼강의 실조는 세종.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세종 때 정비하고 성종 때 완성한다. 그러니까 모든 문물 정비, 그 다음에 문물 정비는 세종 때 정비, 성종 때 완성.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제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쵸? 세종이, 이 효를 되게 강조했다고. 그래서 효가 기본적으로 되면은 당연히 임금에 대한 충성과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경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주로 개인적 윤리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렇죠? 개인적 윤리니까 뭐 부부 이게 부자 유친이겠고 요게 이제 군신 유의 그 다음에 이거는 부부 유별 이거 개인적 윤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모범 사례를 글과 그림으로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효를 강조했기 때문에 효행동을 썼는데 요건 그냥 됐고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뭐야? 다섯 가지 예법으로 정리한 거예요. 요거 좀 잘 볼까? 다섯 가지 예법으로 정리했다. 가래, 그치? 가래, 집에서의 예법, 길래 뭐 국가의 행사라든가 아니면 손님은 뭐 사신들, 손님에 대한 예의, 군대에서의 예의, 그 다음에 상장 내에서의 예의 이런 것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 국조오례에 대해서 정리했다 해서 국조오례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국조오례이. 요게 이제 예의서, 즉 윤리서의 완성판이에요. 자, 그거를 이제 보완했던 게 중종 때 이륜행실도인데 뭘 보완했을까요? 삼강실도는 개인윤리만 얘기했다면서. 근데 16세기 가면요. 사림들이 이제 지방에서 사림들이 올라오면서 지방에서도 이제 이런 예의에 대한 것들이 쫙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윤리를 떠나서 약간 사회적 윤리도 강조하기 시작한 거죠. 뭐가 있을까? 뭐 이거 삼강오륜중에 아까 우리 부부유별, 부자유친, 군신유의 또 뭐가 있죠? 장유유서, 부유유신 그렇죠? 어른과 아이, 그 다음에 친구간에 이런 것들 하나의 사회적 윤리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 보급 차원에서 이륜행실도 같은 것들을 편찬하기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그래요. 세종 때 정비, 성종 때 완성, 그 다음에 중종 때 보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법전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저는 경국전 있었고요. 경국대전이 6전으로 구성됐다. 세조 때 시작됐고 성종 때 완성했다. 앞에서 봤으니까 가볍게 좀 짚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천문과 역법에 대해서 좀 볼까요? 천문과 역법. 하늘을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역법 달력입니다. 달력. 우리 날짜 계산법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해서 자, 조선시대 천상열차 분야의 그림을 그렸다. 이거 지도 아니에요. 맵이 아니고요. 그림입니다. 그림. 그러니까 비석에다가 뭐야 돌에다가 이제 각석을 한 거예요. 새긴 거죠. 우리가 태조 이성계가 갑자기 왕 된 이후에 조선의 이제 태조가 된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요. 갑자기 고구려 천문도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 천문도를 바탕으로 새롭게 이제 우리가 이 천문학에 대해서 한번 다 새롭게 이제 뭔가를 다시 한번 내용을 새기자 하면서 이제 어디다가 돌에다가 이제 각석을 한 거예요. 그게 천상열차 분야의 그림입니다. 그림이 아니고 그림 맞죠? 그림입니다. 근데 고구려 천문도가 가면 있었다라는 거네요.라고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고구려 천문도가 갑자기 태조 이성계 때 발견이 됐다. 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마도 이성계가 자신의 왕권을 좀 강화하고 왕권의 신성성을 위해서. 신선성을 위해서 고구려 천문도, 없는 천문도를 끌고 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자신의 왕권 강화 차원에서 이제 내가 봐라. 고구려에서 발견된 천문도를 바탕으로 하늘에서 나에게 뜻을 줬다. 왕이 되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렸다. 뭐 이런 의미로 고구려 천문도를 발견했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거는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으니까 아마도 고구려 천문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천하제자 분야의 그림. 요게 이제 태조 때 왕권 강화를 위한 하나의 이런 것들이 새기기도 했었다. 돌에다가. 자, 천체관측 끼고, 자, 이거 혼의관이, 그 다음에 물시계, 해시계, 그 다음에
광우량 측정기 요건 언제요? 세조 때 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종 때죠. 뭐 조세제도의 개편, 조세제도 만들면서 전분육등법 연부구도 만들면서 이런 일조량 조사, 그다음에 뭐 광우량 조사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러한 어떤 과학 기술들이 같이 발전했었고요. 아버지가 하늘을 봤다면 아들은 땅을 봤죠. 세조는 인지의 규형과 같은 토지 측량 기구를 만들었었고요.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중요한 거. 자, 뭘까? 요거 중요하다. 자, 역법입니다, 역법. 역법인데, 우리 앞에서 봤죠? 세종 때. 칠정산 4편과 외편이었습니다, 칠정산. 그러니까 7개의 어떤 운행. 자, 7개의 어떤 그런 어떤 별들의 운행이죠. 우리 가까이 있는 건 뭘까? 월. 그쵸? 월, 달, 화, 화성, 수, 수성, 목, 목성, 금, 금성, 토, 토성, 일, 해. 이래갖고, 7개의 운행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따라서 우리의 날짜를 계산하는데, 날짜를 계산하는데, 중국의 날짜를 기준으로 한게 아니고, 우리 날짜, 우리 어디야? 한양을 기준으로 한 거야.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항상 기준이 되는, 시간의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 한양인 거죠. 우리의 도시인 거야.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자주적이죠. 우린 지금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경 135도는 좀 도쿄예요. 우리 사실 그들보다 이제 시간이 좀더 빨라요. 그렇죠. 시간이 좀 빠른데, 이거보다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자주적이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기준인 거잖아. 단,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면, 이 중국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는 거야. 역법은 계속 중국의 역법이었는데, 당시 역법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황제, 즉, 황제, 천자만이 이제 사실상 하늘을 계산할 수 있고, 하늘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야, 니들 뭐냐라고 할까봐, 우리는, 아니, 우리 잠깐 계산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칠정역이라고 하지 않고, 칠정산이라 했던 것에는 약간 한계점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독자적인 역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자적인 역법이었다. 독자적인 역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칠정산 4편. 어느 왕 때요? 세종 때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요?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자, 그 다음에 태종 때 인물이던 최애산, 뭐, 그 다음에, 등이 있었고, 최애산이 최무선의 아들이었거든요. 고려 말. 화약과 화포를 시작했던 최무선의 아들이었던 최애산이 활약했었고요. 그 다음에 거북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기전. 요거는 보기로 나옵니다. 어느 왕 때는 안 물어보고요. 조선 초기 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 신기전 같은 다연발 화살포 같은 것들이 제작되기도 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학을 보시면 세종 때, 요거 있죠. 세종 때. 향약 집성방. 그쵸? 가장 오래된 거는 뭘까요? 가장 오래된 거는 고려 후기 때 만들어진 향약구국방이에요. 무신정권 때 만들어졌던 겁니다. 향약구국방. 이거는 이제 고려 무신정권기 때 만들었던 가장 오래된 의학서죠. 요거는 세종 때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 치료 방법 이걸 정리했던 세종 때 만들었던 처방전, 그쵸? 의학서.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최대, 동양 최대의 가장 큰 의학 백과사전입니다. 요 의방유치는 말 그대로 의학 처방에 대해서 종류별로 취합한 거예요. 의학 처방에 대해서 종류별로 다 취합했으니까 당연히 백과사전이 되겠죠. 오케이. 요런 것들이 세종 때 편찬되기도 했었다. 네. 자, 농서를 한번 볼까요? 농서는 농사직설 세종 때죠. 역시 마찬가지로 세종 때입니다. 정초로 하여금 우리 농민들의 경험담을 모아서 정리하거라. 라고 해서 역시 정부적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편찬했던 책이 바로 요게 농사직설입니다. 세종 때. 그 다음에 아까 강희맹이 맞잖아. 경기 시흥지방의 농법을 정리했던 강희맹이 성종 때 편찬했던 시흥지방이 금천과 양천 사이를 했죠. 금천과 양천 사이. 지금의 금천구, 양천구, 거기입니다. 그곳이에요. 거기 사이에 있는 시흥지방에서 자신이 혼자 농사지으면서, 자기가, 뭐, 남들을 거기서 정리한 농법의 내용들을 쓴게 바로 이게 금양에 있어서의 잡수론 기록이 돼서 금양잡노까지 갈아두시면 좋고요. 인쇄술은 우리가 역시 앞에서 봤잖아. 태종 때 주자소. 요거 좀 기억하셔야 돼. 요 두 개. 태종 때 주자소. 활자를 주조하는 곳을 설치한 다음에 개미자, 개미 폰트, 맞죠? 우리 기억하죠? 개미 폰트. 요거를 썼다. 개미 폰트를 고안했다. 세종은요, 갑인자라고 했고, 아버지 개미자, 아버지 저는 담배 새가 피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다, 세종은 갑인자 하면서, 인쇄 능률을 올렸던 게 식자판, 글자를 심었다. 그 전까지는 밀랍 방식이었거든요. 밀랍을 뿌려가지고,
부어가지고 이제 고정을 시켰던 방식이라면 이제는 판때기에다가 딱딱딱 활자들을 고정시키려고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밀랍보다 업그레이드 된 거. 요게 이제 식자판이 있다. 종이 생산하는 곳은 조지서 이런 것들도 같이 만들어졌다. 조지서는 종이를 제조하는 곳입니다. 종이짓자다 제조할 제자 조자. 그래서 조지서는 종이 생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무기 제조는 뭐 사실 뭐 이렇게 따로 볼 필요는 없고요. 총통등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총통등록. 이거는 이제 총이 포고요. 통이 총이에요. 그러니까 총과 포에 대한 제작과 사용법 이런 거 정리한 게 세종 때 했던 거 요거 있고요. 요거는 딱 병감이잖아. 감. 감자가 들어가면 감개주의. 아, 교훈을 얻는다라는 거니까 아마도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병감이니까 아마도 전쟁에 대한 역사서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 전쟁사를 정리했던 게 동국병감. 어쨌든 감자 들어가면 무조건 거의 100% 역사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국통감, 동국병감. 그렇죠? 오케이. 자, 병장도설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진법이라고 했고, 병장도설은 진법에서 성종 때 만든 군사훈련 지침서고요. 알겠죠? 오케이. 최상 같은 경우는 아까 최무선의 아들이었죠. 최태종 때 발탁돼갖고 이제 각종 뭐 무기 같은 걸 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화포화차도 개발됐었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판옥선, 거북선. 거북선은 우리가 선생님 그거 임진왜란 때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진왜란 때 우리가 사용했던 거북선은 등껍질이 이제 철갑선이었죠. 좀 더 방어 기술, 방어적 차원에서, 원래 태종 때 만들던 거북선이 좀 업그레이드 된 거고요. 태종 때 이미 거북선이 만들어졌고, 판옥선이라고 하는 전투선입니다.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때도 썼던 전투선 같은 것들이 제작되기도 했다. 뭐, 비고도선은 전투선인데, 좀 작은 전투선.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동국 총통 등록이랑 동국 병감 정도 그냥 가볍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성리학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챕터는 아니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챕터 4 근세문화의 두 번째. 이제는 약간 유형 문화에서 무형 문화로 좀 갈게요. 자, 성리학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교재를 표시 보시면은 지나서 이제 성리학의 융성 나오죠. 성리학의 발달 여기서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앞에서 우리 조선에 대한 어떤 그 세력들을 설명하면서 관악파 살인파 벌써 한 세 번째가 나오네요. 그렇죠? 되게 계속 나오니까 좀 지루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볼게요. 제가 근데 관악파하고 살인파 중에서 학문으로 이게 성리학을 학문으로 발전시켰던 분이 누굴까? 당연히 살인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결국은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발달시켰던 쪽은 정치인일까요? 아니면 학자일까요? 당연히 학자겠죠. 그렇죠? 그래서 살인파들이 이제 성리학적 명분론, 뭐 교화통치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성리학을 좀 더 발전시켰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리학의 융성은 주로 이제 이쪽 분들은 다 뭐다? 이쪽 분들은 다 뭐예요? 네. 이쪽은 다 살인파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인파 세력들, 살인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다 보는 거 보기 전에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한데 사실 이것까지는 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 교재에도 있잖아요. 교재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일이 뭐 서경덕, 이원적, 조식 나와 있죠. 사실 뭐 다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주리론이 뭐고 주기론이 뭐냐. 사실은 우리 고급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아요. 뭐 주기론. 왜냐하면 이런 주기론적인 거는 이건 사실상 뭐 역사란 측면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철학에 가까운 어떤 그런 학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린 역사를 배우는 거지 사실 철학을 배우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게 사실 좀 배제가 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공부 필요 없다 하신 분은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가볍게나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리론이 뭐고 주기론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볼게요. 주리론이 뭐냐, 주기론이 뭐냐라는 거죠. 주기론. 그냥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기 쉽게. 그러니까 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들을 리도 중요한데 기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분들 리만 중요한 거. 이분들 리도 중요하지만 기도 중요한 거. 도대체 리가 뭐고 기가 뭔데요? 이게 이기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 자, 여기서 말하는 리는 근본이에요. 자, 근본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가 말이야. 아니면 남자가 말이야. 마음이 예뻐야 되는 거지. 뭐 얼굴이 잘생긴 게 뭐가 중요하고, 예쁜 게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 거야. 상당히 근본주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본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리가 바로 이 근본을 얘기하는 거야. 근본. 마음이 예뻐야지라고 한다면, 주기로는 뭘까요? 마음도 예쁜 건 좋은데요. 마음도 예뻐야 되지만 뭐도 중요해. 진짜 실물도 실체 외모도 중요한 거예요. 외모도 예뻐야 되고 잘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마음만 좋으면 돼요. 마음이 고우면 돼요. 아니에요. 얼굴도 예뻐야 돼요. 안 되면 성형도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이것이. 요게 기예요. 기적인 측면입니다. 요게 기. 요게 기.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거를 강조하는 거고요. 성리학에서. 여기는 뭐라는 거야? 약간 역시 현실적인 거야. 모든 건 현실이야. 현실인데 뭔가 현실적으로 뭐가 안 풀려? 안 풀리면 바꿔야지. 개혁해야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이 근본주의적이다. 근본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이거 한다면 여기는 약간 좀 현실적이다. 그리고 안 되면 바꿔야지요. 성형을 조장하는 거죠. 현실적이고 상당히 개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의 인물들은 좀 약간 근본주의를 강조하는 쪽이고 이쪽은 현실을 좀 강조하는 그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림도에서도 이런 어떤 하나의 그 학문적인 어떤 그런 어떤 성향이 조금씩 나타난다라는 건데 그 선구자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이분들은 사실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선구자다, 선구자다라는 거고 요분 같은 경우는 조식도 이제 약간 주기론적인 인물이에요. 주기론적인 인물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주기론적인 인물이어서 실천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나중에 임진왜 당시에 의병장을 배출해갖고 이분들이 나중에 사실상 이제 누구 북인을 형성하게 되고 광해군과 함께 정치했던 인물들입니다. 뭐 사실 잘 모르겠죠.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바로 그 다음이에요. 중요한 게 그 다음입니다. 뭐랄까 이거를 집대성하신 두 분이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분들이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알겠죠? 자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주리노 선구자, 뭐, 이연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서경덕 조식 같은 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집대성한 분들이 중요한 거지, 집대성한 게. 누굴까? 자, 이왕 같은 경우는 이의 종기함, 기의 천함인데, 종기한 게 더 중요하다, 이거지. 이는, 기는 천한 것이야. 그러니까, 존귀한 늘이 근본적인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심성을 강조하는 거야. 그 본질적인 심성이 바로 리다, 이거지. 이것만 잘 발현시킨다면, 나라는 잘 풀어간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상당히 근본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거죠. 되게 이상주의적이야. 이것만 주면 괜찮다고. 마음만 예쁘면 그만이다. 상당히 이상주의적이고 근본적이다. 자, 그래서 이분께서는 뭐 있었냐면, 자, 이런 걸 주리, 리를 강조한 차원에서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악 10도라는 걸 써줬어요. 자, 이건 시험 문제 나오죠. 성악 10도. 이런 차원에서 쓴 거야. 단순히 성악 10도를 외우기보다 왜 이 사람이 성악 10도를 썼냐. 이분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어떤 사상 체계가 이 주리론이야. 그러니까 근본을 강조하니까 자 리를 중요한데 리는 근본인데 이거는 누가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 안에 있는 거래죠. 아까 마음이 예뻐야지. 그러니까 마음 안에 원래 있는 거야. 마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막 옆에서 막 아무리 사바사바하고 누가 아무리 앞으로 조언을 해도 그걸 듣지 말고 네가 혼자서 하는 거야. 그 혼자서 리를 잘 발현시킨다면 나라는 알아서 돌아가게 됐어. 그래서 성악 10도는 뭐야? 성악이 군주의 학문이거든. 임금의 학문인데 임금 당신은요 리를 잘 혼자서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혼자서 잘 발현시킨다면 알아서 나라는 잘 돌아갈 겁니다 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왕권을 좀 강조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성악 10도입니다. 그러니까 군주 스스로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왕은요 정치에 그렇게 관여하지 않아요. 그냥 뭐 하는 거야? 네가 혼자 사는 거니까 당신 스스로 혼자 하는 거니까요. 저는 굳이 옆에서 당신을 도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저는 내려가서 그냥 책이나 쓰고 글이나 읽을랍니다 라면서 내려가셔서 이제 주자의 말씀을 정리한 거지. 주자가 누구예요? 성리학을 처음 만드신 분 아니야. 그래서 이 주자서 전료라 갖고 주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하세요. 내려가셔서 정리하신 책이 주자서 전료. 그래서 우리가 이왕을 흔히 이렇게 부르고 있죠. 뭐라고 부르냐? 동방의 주자다 라고 부르는 인물이에요. 동방의 주자다 라고 불리는 인물이 바로 이왕 선생이랍니다. 자, 그리고 이 이왕의 이 성리학은요,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 요때 갔더니 뭐, 누구 때문에? 방황이란 분 때문에. 임진왜란한테 일본이 딱 쳐들어올 때, 육지에 딱, 육군을 딱 배치해두고, 서울, 한양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당시 이왕의 문인이었던 강황이라는 사람을 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 끌려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이제 이왕의 책 같은 것을 갖고 간 거죠. 이왕의 문인이다 보니까 이왕의 책 같은 거. 이왕은 그때 당시 이미 돌아가셨고요. 이왕의 어떤 그런 학문을 좀 따르던 이 강황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왕의 책을 갖고 이제 일본을 건너간 거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내용들이 일본에 전파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성리학의 발전에 영향을 좀 끼쳤던 인물이 바로 이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세 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거 외우세요라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이런 책들을 쓰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정치인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약간 학자 스타일에 가까운 거죠. 반면에 이는 약간 좀 정치 쪽에 가까운 인물이에요. 정치인 쪽에 가까운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도 중시역이는데, 이양보다 상대적으로 뭘한 거야? 기도 중요하다 이거야. 아니, 그 근본적인 것도 좋은데요. 그 현실적인 게, 이 정치는 현실이라고. 아무리 위가, 왕이 리를 잘 발현시킨다 해도, 나라가 잘안 돌아갈 수도 있거든. 그런데, 옆에서 그러니까 잘안 돌아갈 수 있을까? 옆에서 누가? 신하들이 옆에서 계속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옆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왕을 자꾸 설득시키고 왕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돌아가는 거라고. 왜?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정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적 현실 세계라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상당히 개혁적인 인물이었고요. 딱 정치적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실적이니까. 현실에서는 왕이 아무리 한대도 되지 않거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수비법? 공납의 폐단 때문에 지금 이제 공납의 폐단 때문에 지금 이제 상당히 나라가 지금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입법 쌀로 거두면 되지. 특산물 거두지 말고 쌀로 거둬라는 수입법 같은 것들을 제안하기도 했던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10만 양병설 해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남들 제안했다. 아, 그러면서 약간 사회 개혁적인 어떤 그런 시도를 했던 인물이 바로 이이가 되겠습니다. 그 책을 그 이분이 자신의 어떤 이런 사상들을 잘 드러낸 책이 성악지묘예요. 역시 중요합니다. 요거 성악지묘. 성악지묘라는 거 아까 성악이 뭐랬어요? 군주향문. 군주향문은 어떻게 한 거야? 요약한 거예요. 이렇게 했고 성악지묘를 썼는데 여기서 뭐냐면 현명한 신하가 여기는 아까 뭐랬어요? 이왕은 혼자 리를 혼자 네 마음속에 있는 거를 혼자 발현시키는 건데 아니야. 뭐한 거예요? 현명한 신하가 군주의 기질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야. 어떻게? 집요하게. 그렇죠? 집요하게 옆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설득하고 조언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신하가 군주의 기질을 변화시킨다. 약간 정치적인 인물인 거죠. 혼자가 아니고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약간 신권을 좀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썼던 이런 책들은 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뭐한 거야? 기질을 변화시키니까 계속 개혁에 대한 내용들을 왕에게서도 언급하려면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지 써야 될거 아니에요. 쓰기 위해서 동호대교 앞에서 혼자서 Q&A 하시면서 이런 건 어떻게 개혁할 거야? 혼자서 Q&A 한 겁니다. Question and answer. 혼자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혼자 답한 거지. 그리고는 그런 어떤 것들을 미리 공부해야 돼요.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거 사실들을 알아야 돼. 그래서 무지몽매함을 격파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경복요결 같은 것들도 편찰하기도, 저술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둡시다. 알겠죠? 요 주리론과 주기론을 어떻게 보면, 집대성했던 분. 요게 이제 이황과 이 선생. 요 비교하는 문제, 이분들의 인물을 묻는 문제가 역시 출제가 됩니다. 앞에서 이언적, 서경도, 조씨가 안 나오고요. 요 집대성했던 요두 분을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게 딱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됐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주로, 이황은 주로 동인 쪽에 있다가 나중에 남인을 형성하게 됐고요. 남인들은 주로 서인과 함께 인조반정을 주도했었다. 뭐, 됐고요. 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현실적으로 개혁적이었다. 나중에 성은 이합파 주로 서인을 구성하게 되고 인조반정으로 전국을 주도하게 되고 나중에 친명배금으로 병자호란을 또 초래했던 그런 세력들이었었죠. 우리가 이건 앞에서 정리를 했었던 부분이니까 가볍게 좀 보고 갑니다. 자, 이제 불교와 민간신앙인데 자 우리가 이 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억불입니다. 억불. 그렇죠? 숭류 억불.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통제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사실상 이제 사실상 고려시대에 비하면 상당히 위축된 게 사실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도첩제를 실시하고 정도전이 뭐한 거야? 부처 아저씨 잡소리 그만하세요. 그래서 불교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도첩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승려 출가 시 국가 허가증 발급인데 고려시대는 그럼 출가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출가하면 됩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사회적으로 다 묵인해주고 허용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한 거야? 승려들도 관리하겠다 이거잖아요. 관리하겠다. 라는 차원에서 도첩제 실시하는 거죠. 일단은 불교 자체를 이제 약간은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태종은요, 그동안 사원이 가지고 있던 토지, 사원이 가지고 있던 노비들 이런 거 몰수했죠. 그래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잖아. 그쵸? 이러면서 약간 좀 역시 불교를 어떻게 하는 거야? 눌러주는 거야. 세종은 더합니다. 세종 더해갖고,
선종하고 교종 각 18사. 그러니까 36개 절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정리해버려요. 아주 완전 업불입니다. 엄청난 업불이죠. 근데 말년에, 세종이 몸이 안 좋았잖아. 몸이 안 좋으니까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뭐 두 얼굴에 사는 애가 아니고요. 이게 저희 그때 성리학적 어떤 그런 어떤 이념에 따라서 이런 어떤 불교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년에 몸이 아프니까 이제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 그쵸? 내세에 대한 어떤 약간 관심이 조금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국내에다가 이게 내자가 국내거든요. 궁, 왕궁 내에다가 불당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거 쉬운 게 아닌데 많은 그 관리들, 신하들의 어떤 반대도 무릅쓰고 내불당 건립했고요. 그 다음에 월인천강지국 석보상제라는 이건 뭐냐면 이 불교 서적들이에요. 이 불교 서적들을 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월인천강지국, 석보상제는 석가모니의 일대기. 그 다음에 월인천강지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불교 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 교회로 친다면 교회와 비교해서 한다면 이게 이제 성경이고 요게 이제 찬송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곡이잖아, 곡. 그쵸? 불교 찬가고, 요거는 석가모니 일대기에 대한 것들을 뭘로 가능했냐면요. 이거 또 약간 독특한 게, 한글로도 가능을 했어요. 말년에, 한글로 가능했다. 뭐, 거기까지 안 봐도 되는데, 요런 식으로 약간, 좀, 불교 지능에 대한 부분들이 말년에 가면 조금 있다라는 거야. 일단 억불이 기본이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우리가 불교 하면은 조선 때 나올 만한 게 이제 세조죠. 세조. 세조는 이제 이분은 호불왕. 불교를 되게 좋아하시는 호불왕이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강경도감이라서 경전을 간행하는 요런 서적을 간행하는 그런 기구를 두었고 불교 서적을 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대문 안에다가 원각사라고 하는 사찰이 되었어. 이거는 진짜 많은 사대부들의 반대가 엄청났었죠. 성리학자들이었던 사대부들이 이걸 얼마나 반대할까. 아니, 이게 지금 유교국가에서, 아니, 사대문 안에다가 이 사찰을 짓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했는데, 이씨, 내가 하겠다는데.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원각사를 건립했습니다. 요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고려 경천사지 10층서탑에 영향을 받은 거죠? 영향을 받아갖고 이렇게 지은 거지. 오케이. 자, 성종제는 뭐 했습니까? 도첩제 아예 폐지시켜버립니다. 도첩제 폐지, 도첩제를 폐지한다. 폐지는 뭘까요? 선생님, 도첩제를 폐지하는 건 이건 다시 한번 불교를 살려주는 건가요? 아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도첩제를 폐지한다는 건 뭐냐면, 허가증마저도 발급 안 해주겠다. 아예 승려가 되는 길을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러니까 승려들이 어떻게 돼? 승려가 되려고 몰래몰래 들어가는 겁니다. 몰래몰래. 몰래몰래 어디로 들어간다? 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산간불교라고 이제 하는 거지. 숨어 지내는 거야. 승려님도. 알겠죠? 뭐, 도교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뭐, 도교행사했던 소격서를 설치했고, 초제를 시행했다, 이런 겁니다. 초제에 나오면, 아, 이 도교행사구나. 도교에서요. 하늘에 지내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구나. 소격서는 도교 관청이었었죠. 풍수지리서가 도창사상. 그치. 특히 묘지선정. 우리 산송 문제 나왔잖아요. 산림에 우리 산소, 우리 조상의 묘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내가 명당에다 털을 잡았는데 뭐 다른 사람들 여기 내가 먼저 찜했어 하면서 서로 이제 산소를 어디다가 둘 것이냐를 두고는 이제 소송이 좀 걸린 겁니다. 소송 문제가 좀 걸린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산송 문제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이제 풍수지리와 관련해 갖고 이제 이런 소송이 걸리기도 했었다.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학과 예술 쪽으로 한번 좀 가도록 할게요. 문학과 예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사실은 문학과 예술인데요. 여기는 사실 좀 그림이라든가 좀 봐야 돼. 근데 일단은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우리가 이제 사실상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성종 때 동문선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시문을 정리한 거예요. 이 서거정이라는 분이 이제 동국 통감이라는 역사책도 이제 그 가능하는데 일조했던 인물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맨날 있잖아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얘네들의 어떤 그런 우리 시문만 맨날 공부하는데 아, 얘네들 시문도 예쁘지만 우리나라 글도 참 예쁜 글이 많은데 말이야 왜 얘네들 것만 하냐고 그래서 우리 걸 한번 모아보자 우리의 글들 아름다운 글들을 한번 모아보자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시문을 정리한 게 동문선이에요 이거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문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자주적인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아름다운 글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정리한 거죠. 한당 송의 그런 글도 아름다우나
우리에게도 참 아름다운 것이 많으니 우리 것도 한번 정리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지었던 게 바로 동문선이고요. 한글서정 우리 앞에서 봤었죠. 우리 세종 때 용비어청과 왕실의 정통성, 그 다음에 어린청강지곡은 불교 창가했다 이런 것 보고요. 뭐 설화문학도 있었고 사리문학도 있었고 여름문학이 있었다. 뭐 넘어갑니다. 뭐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궁궐 관하 성문 학교였고 15세기 때는 뭘 많이 지었냐? 건축물입니다. 숭례문, 남대문이죠. 장경판전 이거 뭐가 보관되어 있는 것? 우리 조선 초때 만들어 놓은 건데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었죠. 팔만대장경이 이제 고려 때 제작이 되었다가 이게 간행이 되었다가 판각이 됐는데 요게 이제 고려 때는 강화도 있다가 조선 초에 와서 이제 해인사 장경판전에 지금 보관돼 있죠.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인사, 아이고 눈에 뭐가 좀 들어갔네요. 해인사 장경판전에 조선 초에 옮겨져 갖고 보관돼 있다. 현재까지요. 그다음에 무의사 극락전 이런 것들도 있다. 무의 선생님, 조선은 억불이라는데 왜 이렇게 이 불교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 수 있었죠?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무의잖아. 아무것도 가하지 않은 되게 검소한 이런 어떤 사찰 건물이 만들어지기도 했다는 거. 오케이. 자, 서원건립이에요. 서원건립. 서원은요, 우리 알다시피 서원은 중종 때 처음으로 만들어졌었죠. 백운동 서원에서 출발했었다. 근데 이 서원이 지어진 그 이후에 서원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서원이 지어진 자리는 어느 자리에서 만들었냐면 절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다가 만든 게 서원이에요. 결국 절을 쫓아내고 이제 거기다가 만들었는데 원래 절자리가 그래서 가람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절자리 양식을 절자리 배치 양식을 가람 양식인데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서원에서는 교육도 이루어지니까 학생들이 기숙하기도 하고 뭐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택 양식이 가미 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 사찰의 가람 양식에다가 학생들이 지내다 보니까 약간 주택 양식이 가미한 건데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15세기 때 우리 대표적인 거 요거 사진을 좀 보셔야 돼. 이게 15세기거든요. 이거는 단순하게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사진을 봐야 됩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것도 이름도 알아야 돼. 몽유도원도 이따가 볼 겁니다. 15세기 대표적인 이 도화서 화원이었던 안견의 그림 몽유도원입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사료를 제시한 다음에 이런 거죠. 당시 안편대군이 꿈을 꾸었다. 세종의 셋째 아들이었거든요. 수양대군의 동생, 바로 밑동생. 안평대군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무릉도원에서 노는 꿈을 꾸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안견에게 그 꿈의 내용을 얘기하니까 안견이 그 자리에서 이제 뭐 한 거야? 무릉도원에서 무릉도원이라는 꿈에서 놀고 있는 그림을 그린 거죠. 요게 몽유도원도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강의안이라고 하는 당시의 문인인데 15세기 문인인데 이분이 이제 약간 중국풍의 약간 그런 영향을 좀 받아갖고 고상한 선비가 고사는 고상한 선비가 선비사자 바라봅니다. 무엇을 물을 바라보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따가 한번 사진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16세기 때는 이제 선비들 사림들이겠죠. 꼭 고타 선비들 맨날 집구석에서 뭐해? 매난국주 그리는 거죠. 매난국주. 그래서 뭐 사군자 이런 것들 그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월매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학래가 혼자서 벌과 풀과 곤충들을 그리는 초충도. 그 다음에 이성자라고 하는 이 노비 화원입니다. 노비 출신의 화원이거든요. 15세기 노비 하면은 우리가 장영실을 떠올릴 수가 있고 16세기 노비가 바로 이 이상자 같은 인물입니다. 도화서의 화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렸던 게 통화보월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오케이? 자, 이런 건데, 이제 요거 보고, 16세기는 주로 이제 사군자 이런 것들, 사진자료 많이 나오니까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자료로. 자, 송설체하고 이런 거 있는데,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서체까지는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종 때는요, 악기 개량합니다. 박연이 악기 개량했고요. 그러면서 후대도 이거를 다 연주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세종이 뭐 했다? 정관보를 창안했습니다. 요거 악보입니다. 악보. 악보인 정관보를 창안했고, 아, 신나죠? 신나니까 뭐 한 거야? 작곡을 하셨어요. 세종께서 작곡했던 게 여민락이라는 작곡, 곡입니다. 자, 백성과 함께 즐기고 싶다. 이런 거죠. 백성과 함께 즐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종이 완성했죠? 음악도 완성했습니다. 악학개범 완성이에요. 완성. 성종 때 완성. 자, 이제 우리가 요 그림 자료하고 좀 몇 가지 보면서 체크합시다. 우리가 사실 한능공에서 문화파트, 특히 이제 유형문화, 그림이라든가 회화 이쪽은요. 약간 그림을 좀 많이 보셔야 돼. 혼일강대 역대국도 언어왕 때? 태종 때, 태종 때입니다. 태종 때 동양 만들어진 동양 최고의 세계지도, 그렇죠? 팔도도를 붙였습니다. 혼일강대한 지도에다가 팔도도 붙이고 여기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이제 유럽이 있는 거고 아메리카 없습니다.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던 거. 요거 삼강일실도고요. 그림도 있고 글로 같이 모범사례를 정리했던 거. 모범사례 정리, 알겠죠? 그다음에 요게 몽유도원도예요.
아, 몽유도원도 요거 기억하시면서 15세기 대표적인 당시 안견이 누구의 그림, 누구의 꿈을 안평대군의 꿈을 무릉도의 누구는 꿈을 모사한 거죠. 오케이. 요거 고사관수도 고산한 선비가 바라보고 있잖아. 그쵸? 고사관수도 강의야. 요거의 대표적인 15세기를 대표하는 그림입니다. 알겠죠? 분청사기 100자를 우리가 앞에서 봤고요. 제가 뒤에 분청, 우리 조자기가 있을 겁니다. 도자기는요, 앞에서 우리가 제가 고려시대 때, 도자기 설명하면서 이제 다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따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원해가사 10층 탑,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경천사지 10층 탑에 영향받았죠. 그 경천사지가 바로 원에 영향받은 거. 그쵸? 자, 이게 사원은 절이고, 서원이죠, 서원. 사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랄까, 선현을 제사 지내는 곳이고요. 문이 있고요. 여기도 강당은 공부하는 곳, 동제서재는 기숙사. 알겠죠? 공부하는 곳, 사당,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다. 자, 앙부일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경릉 물시계가 있고요. 신기전, 이게 다연발 화살포, 신기전,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 전기, 바로 근세 문화파트 정리를 다 했고요. 자, 여러분들, 조선 전기까지. 특히 이제 문화파트는 사진 중심으로 많이 보되, 우리 특히 이제 역사서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특히 조선왕조실록 몇 개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서 한번 기출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조선 전기 끝나고요. 조선 후기 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